이따가 이제 전주 여행이 끝나면은 뭐 또 재밌는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승리호는 다짜고짜 성규 오빠네 집에 찾아가기. 일단 저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아, 저 여기서 책 샀었어요. 책. 아 저기 있다. 이 대단한 시집 코너들이 있더라고요. 시를 사랑하고 시를 짓기 위하여. 내가 공책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건 논평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순간이다. 있겠지, 있는데 왜 부지런히가 붙냐고. 영혼을 깨달았지만 깨달았지만 영혼이 사라져버린 사람이다. 다 옛날 일이잖아. 버스 정류소에 앉아있는 캐리어까지 셋인가? 아유 좋은데? 이렇게 살지? 이거 뭐야? 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? 갑자기 해가... 제가 뭘 한지 아는 사람 최소 90년... 예예. 너 지금 전주에서 네네. 제일 먹고 싶은 거 뭐야? 저요? 그 한식 한정식집이죠. 나들벌? 근데 거, 예. 거기 되게 맛있었어요. 혼자 가서 먹기는 좀 그렇잖아. 맛있었어요. 혼자 가서 먹기는 좀 그렇잖아. 잠깐만. 거기가? 저긴가? 미리 알려줬어야지. 그러면 내가 전주 갔다가 목포 가지. 어? 그럼 바보 같은 일을. 잠깐. 전주 갔다 목포 갔으면은 섬 아저씨는 못 만났잖아. 인사와 아가씨. 오케이. 그걸 제일 좋아해. 친구들이네. 다 저렇게 바가지 머리를 했어, 여자애들이. 뭔 운동부인지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다. 4월 5일 2시경에 저 초등학교와 길거리와 버거 사이에 있는 사거리에 서 있었던 대여섯 명의 바가지 머리 학생들은 그 댓글에다가 무슨 운동하는 친구들이에요 하고 적어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? 궁금하니까. 그래도 전주까지 왔는데 신스 1977년에 빛나는
빠밤. 아, 오늘 면 아닌데. 면 아닌데 오늘. 아, 이제 배도 채웠겠다. 전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바로 그곳으로. 그곳이 어디냐면은 날개좀. 여기다. 여기 아래쪽에 1호 집이에요. 감사합니다. 뭐 벌써 가버린 거야? 시련이? 인기가 엄청 많네. 진짜 맑았었는데 저 촬영할 때 진짜 쌔파랬었는데. 얼마 해요? 똑같아요. 그냥 계단 가격으로 붙여가지고. 아, 괜찮은 것 같아요. 두꺼운 걸로 두 개 만들게요. 두 개요? 네. 안쪽에 도장 가기 무료로 영어나 숫자 여섯 글자 세 개씩 있는데요. 아, 진짜요? 네. 1717, 1717. 그거 할래요. 어,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.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주 멍청해 보이겠지만 이게 바로 그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지. 제가 멍청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. 안쪽 모서리도 반드시 해주세요. 앞에서 안쪽 모서리도 좀 갈아주세요. 선생님 근데 혹시 장갑 끼고 하면 안 돼요? 아, 장갑 있어요? 장갑 있어요?
갈게요. 이거요? 네. 잠시 가봐. 야, 뭐야? 우와! 아, 이렇게 다 완성되지도 않네. 서울을 올라가야 될 것 같아. 안녕 써니. 난 우리 친구 테리라고 해. 써니,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. 고마워 정말. 넌 최고의 여행 동반자야. 잠깐. 모자 잃어버렸어요. 모자를 잃어버렸다고. 하지만 나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. 모자가 변장용으로 딱 있는데. 어쩔 수 없지 뭐. 그럼 이만 차에 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하고 같이 할 만한 그게 필요해서 한 건데 배그는 아니죠? 배그는 근데 왜 배그 하시다가 왜 어차피 남한테 설명하면서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낼 거니까 뭐 다음 휴게소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한 기술 알바 설명을 휴게소입니다. 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휴게소입니다.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정한 알바 휴게소입니다. 갱살공주처럼 그 신기한 아이 아니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거기 무슨 뭐 그 안돼. 3분 있다 깨워줘.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.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은반지를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. 반지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하지만 그 덕에 반지가 남았다는. 지금 10시 39분 찍히는데 애기들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대요. 소리랑 격인데 진솔이랑 진격이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. 지금 이게 벌써 언제예요? 와, unbelievable. 진짜 애매해. 그게 맞네.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, 짜증나. 짜증날 땐 짜장면.
넌 우울할 때 놀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. 아이고야 49분이야 미치겠네. 너무 늦었어. 자 성규빠이집에 도착을 했고요. 이제 저거 내려가지고 호두과자 주고 갔고요. 거기가 여긴가? 어머어머 나 진짜 처음 와보네. 거가 여요? 거가 여요? 가서 물이라도 한잔 얻어먹고 그러고 저기 이만 퇴장하겠습니다. 너무 힘이 드네요. 너 괜찮아?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? 그냥 원천이야. 안녕하세요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 진짜 너무 느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. 자기 잠들었어요. 좀 전에 한 10분 전에. 잠깐만. 어떡해. 자기 깨우라고 문 가까이. 자기 문 가까이 깨우라고. 참 멀리 못 가고 너무 아팠잖아. 어떻게 미치겠네 진짜. 괜찮아 또. 아유 뭘 또 준비해가지고 또. 캐러 클라스가 느껴진다. 장성장 아니냐? 어 이거 우주 헬멧 아니냐 이거? 그치. 너무 귀여워. 그래서 오빠는 며칠 갔다 온 거예요? 뭐냐면은 이게 브이로그인데요. 팬들한테 어쨌든 선물하는 거니까 장소들을 이제 어. 촬영지를 가자. 그래서 오빠 집에 이렇게 오게 그래서 승유 때문인데요. 승유 대전에서밖에 안 찍었잖아. 그렇지. 근데 왠지 대전 가기 쉬운 거야. 어. 그래가지고 아, 발 찍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. 왜? 발이 좀 잘하셨네. 발 너무 잘생겼어. 어, 계속 카메라가 밑에 있구나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 가게. 승리와 승리와 해진 선배님 좋아하겠다. 남자다. 아 진짜 딱 보는 순간 그 행복 수치가 이러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복도식은 아니겠지. 아, 너무 시끄러운데 이러면서 진짜 나 어제 왔어. 어제 왔어. 영천에서 지금 한 달 반을 한 달 반을 계속 와요. 유튜브가 성한다는 당신 덕분입니다. 부담되게 이거는 그때 골프 친 게 마지막이에요? 선배들 본 거? 혜진이 형이랑 공조투 찍을 때 만난 거. 혜진이 형이랑 중기는 얼마 전에 연천에 그쪽 드라마 팀 잠깐 왔었어. 그래가지고 근데 같은 숙소였어. 오~ 그 리조트가 올림픽을 같이 대박이네. 그래가지고 죽기도 왔어. 보고 싶다 그랬지. 일이야.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. 하지만 연천은 가정 방문을 이길 수 없지. 그치 이거는 중계도 적지. 아 이건 최고지 최고. 어, 당장 자랑해야겠다 사진 찍어서. 아 그럴까? 하나 둘 셋. 어떡해 사진 너무 귀여워. 아니 무지개 소라 카메라가 진짜 있으니까 되게 좀 부끄럽지 그치? 아니? 아니야? 아빠 얼굴 때문에 부끄러워. 이분 쓰러뜨리지 마.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. 가족 건. 아빠 준비야. 알아서 안 할게. 아빠 찍을게. 와서 찍어. 우리가 카메라 담 이게. 신기해 이모. 아빠 얼굴이 너무 작아 이거 아닌데. 야 아빠 저 멀리서 찍으면 작아. 감독님 어디서 찍을까요? 어디 새로운 앵글을 좀 잡아주세요. 아니 근데 아빠는 모니터 이렇게 하면 네가 빵 터질 건 뭐야 또? 이건 이상하고 이건 못생겼어. 근데 아빠 너 이제 많이 무거워졌다고 얘기했잖아. 내가 어디를 찍겠다는 거야? 목적? 어? 어? 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? 아, 내 죽겠네 얘가 진짜. 아, 얘가 진짜. 아, 진짜 너무 웃겨. 어, 뭐야? 이거 비싼 포도잖아. 아유,
또 가자 땀이 나서 왔는데 말이야. 야, 이런 것도 대접받고 말이야. 저거는 이제 영광스럽게 내일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을 거야. 맞아. 김태리가 안 돼. 그럼 전 안에서 싸웠어야 돼. 전에 싸웠어. 내 이름 붙은 것도 가자라니. 저 아닌데 천안처럼 발음하라. 천안에서 싸웠어. 천안역에서 싸웠어. 무지개다. 얘는 무지개 저렇게 그려요. 아 뭐야, 너무 예쁘다. 예술가 아니야? 오, 아 이건 소리 거야. 어머 여기도 무지개가 있네. 너무 예뻐. 우리 저 스티커 저기다가 내가 붙여놨어. 이 몸에 날 추울 거라고 냉장고에 붙여놨지. 뭐야 또? 이게 또 뭐야 또? 등짝시계. 등짝시계. 언제였지? 넷플릭스. 그래도 진짜 너무 너무 반갑다 테리야. 오, 언제부터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. 바쁘니까 보자는 얘기는 안 했고 그쵸?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맥주를 마신다니 진짜 어른 된 것 같아. 우리 희도 어른 된 것 같아. 희도 현재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. 진짜 저 7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랬으니까 전화 통화 하잖아요. 문자 하거나 그 바깥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?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? 막 이랬단 말이에요. 내가 딱 지금 딱 두 달인데. 두 달인데 지금 딱 그런 상태. 그렇지. 네, 이런 적이 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. 맞아.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.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이제 힐링을 하고 있구나. 어 맞아, 나 그거 습관이야. 난 입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야. 어? 너 예리하다. 어? 역시 촬영 감독. 보는 눈이 특별해. 아 진짜 귀엽게 생겼네. 승리 어때, 소라? 애기 나왔었잖아. 친구 친구. 동갑이야 동갑이야. 예린이가 승리 후 끝날 때쯤에 학교. 너도 그래, 학교 들어갔구나. 7살이었지. 그때였구나. 그때 우리가 맞아. 책가방이랑 맞아. 신발이랑 막 쌌잖아. 신발 패딩 가방이었어. 어, 신발 패딩 가방. 뭐야, 혜진 선배 돈 안 냈어? 혜진이 그때 안 했니? 난 그게 인상이 너무 남는 거야. 아, 1학년 되는 애한테 책가방 사주는 게 되게 큰 선물이구나 하는 그게 네, 박혔어 그때. 있으면 또 너무 좋았을 텐데. 오빠, 여기 책가방 내가 사줘도 돼요? 여기 책가방? 어. 예스 컴온!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. 뭐? 뭐? 네가 보내준 윷놀이 세트로 우리가 늘 그 교회에며 명절마다 이거 진짜로요? 그리고 어떡해 그래, 너무 행복해. 가끔 너무 행복해. 2주 동안 경 그때 맨 아침에 아침에 제주 윷놀이로 전신했어. 그래서 매일매일이 명절이었어. 근데 너무 짱이다. 좀 가려주니까 테리는 딱 한 400ml 들어갔을 때 저렇게 살짝 달아올라. 눈이 점점. 우리 술 많이 마셨어. 같이 있고 양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자주 마셨어. 자주 만나서 맨날 얘기할 때 해지는. 근데 아 요만 그래 테리 요것만 먹고 가자. 근데 요것만 먹고 간다는 생각해. 이거 좀 가야 됩니다. 좀 가네요. 아니 근데 승리 때는 참 재밌었어. 뭐 선배들 있어서 내가 진짜. 아 정말 재밌었지. 졸리네. 와. 소리 졸리네 지금. 그치. 야, 가야겠다. 조심해. 좀 가야겠다. 좀 가야겠다.
나무 주지. 너 지금 또 어디 찍는 거야? 코요. 코요.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 진짜 미친네. 빡. 빡. 아 너무 행복하다. 나도. 이것이 행복이다. 맞습니다. 오빠는 근데 아직 완벽한 행복을 몰라. 왠 줄 알아요? 몰라. 아 끝났어. 어 간다 그래 놓고 지금 또 몇 분 내리 있었던 거야. 아유 진짜 가야겠다. 너무 행복하다. 너무너무. 너무너무. 아 나 너무 행복해 진짜. 아, 오빠 되게 힘들어. 저 오늘 되게 피곤했거든요? 어. 근데 피곤 싹 풀렸어. 근데 그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. 피곤 싹 풀렸어. 설아 여기서 우리는 없으면 저 주세요. 그래 그래 아직 가지고 아싸. 뭐 포스터 이런 거 없어요? 포스터는 없어. 그러면은 감독님이 찍어준 사진 없어. 그러면은 감독님이 뭐 준 거 안 줘? 아무것도 안 줘. 왜 이렇게 짠돌이세요? 아무것도 안 줘.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서. 100만년생. 야. 야 이게 희귀본이 되려면은 음악 감독님 사인도 같이 있습니다. 아 완전 좋지. 와 에디션이다. 와 안 가르쳐 주지.